이렇게 와 궁수가 되기. 궁수 템을 줘요. 이런 느낌이거든. 오른쪽 행에 있는 화살을 발사한다는 게. 자 이렇게 가볼게. 그냥 방패도 없이 궁수가 어떤 느낌인지 아직 안 써봤기 때문에. 자 에너지 써봐. 그쵸? 아 여러 발 맞는구나. 화살이 여러 개 있으면은. 근데 와 세 개씩 들어 화살. 빡세게 있는데? 이 화살 말고 좋은 화살들을 찾아야겠는걸? 이 좋은 화살이 아닌데? 좋은 활이 아니야. 와 이거는 칼로 가다가 활로 가는 그런 빌드를 짜야 되겠는데? 알았어 해봐. 초롱하기를 주면서 분화의 저주를 준다고? 그리고 막 물고기 모으는 그런 빌드도 있고 다른 게 좀 많은 것 같더라고. 컷. 오 좋은데? 오 화살 좋아. 이거 필요 없어 이제. 이러면 세 발 쏘는 거 아니야? 채워 채워. 좋을지도. 화살을 개 많이 모은다면. 한 칸이라서 좀 별론데? 이런 느낌이긴 한데 이게 별로 안 좋아 각궁이라는 게. 뭐야? 각 오른쪽 행에 있는 첫 번째 화살 맞는 게 발사하는 거야? 활은 좀 아닌 듯. 활은 좀 아닌 것 같은데. 이거 에바지. 어허. 어허 화살이 안 나와도 끝장인데. 어? 아 스태프구나. 에바잖아. 어! 화살이다. 아 근데 이거 와 이런 식으로 가야 세구나. 친 것 같은데? 아 이렇게 센 거였어. 20원을 벌 수 있는 방법이 20원 구했다.
이렇게 하면은 안 돼. 9. 9. 방어 없이 가야 되나? 아니야, 기다려봐. 할 수 있다, 할 수 있다. 됐다. 여기부터 열자. 아니야, 이게 더 좋아. 어, 잠깐만. 이거 뭔데? 세 번밖에 못 쏘는 거야? 벽이 똑같은데 발사할 수가? 아니야, 아니야. 잘 생각하자. 레벨업 할 거야, 어차피. 레벨업 할 거임. 쏴봐. 오. 위를 늘리는 게 맞아, 그죠? 너무 가난한데? 아, 왜 이렇게 가난하지? 이게 진정 맞는 것인가? 하나 먹어보고 싸. 어, 셀지도 몰라. 좀 셀지도 뭐야 이거. 전설. 전설의 호카이 활이라니. 이런 이씨 미쳤다. 이쪽을 더 늘려야 된다. 호카이 활 들고 가야 된다. 경찰대 제1의 궁수 중에는 호카이 미라벨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나무에 거꾸로 매달린 채 두 마리의 매를 쏜 적이 있다고 합니다. 엄청난 녀석이군. 돈은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? 너는 야, 안 되지 마. 나 호카이 활이야. 죽을라고. 어? 어? 아, 핫! 아, 막았다. 휴. 죽을 뻔했네. 나 화살도 모아야 돼.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이 데미지가 올라갑니다. 얘 데미지 올라가는 거고 얘도 데미지야. 데미지 물약들이에요. 한 턴을 아주 야무지게 버틸 수 있다. 어떻게? 요렇게. 요렇게. 레벨업까지. 야무지죠? 이렇게 하면 화살을 두 개 하나 쓸 수 있다. 잠깐만. 이게 맞지?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지? 야, 물려. 에메랄드. 스파이 버려도 될 것 같고요. 이렇게 챙기면 될 것 같습니다. 물약까지. 박스다. 도구에 방어 1을 추가합니다. 7. 한번 맞고 이거 쓰면 에너지가 1 올라가요. 이렇게 해서 던집니다. 이거 핫. 둘. 아, 좀 세일지도? 근데 세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일지도? 맞으면 위험해, 궁수라서. 제 왼쪽 발에는 행운이 길들어있죠. 토끼 발. 어? 아하. 방패. 아하.
번개. 아니야 아니야. 컨셉 유지해야지. 야 요거라도 줘라. 헤라클레스 방패라도. 그렇지. 어? 사기인데? 뭐였어요? 에? 이거를 이거 대신 가져가면은 이거 여기다 쓰면 돼요. 아 나이스. 방어 쓸 때 이제 이가 더 묻어난다. 말씀. 이거는 이 정도 데미지 받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죽이고 죽이고 너 또 죽일 수 있을지도. 아주 좋은데. 자 원하는 뭐 화살 이런 게 없죠. 다 필요 없는 것들 뿐이니까 주사위로 리로를 해줍니다. 그러면 번개 다 별론 것 같은데. 다 별론 것 같습니다. 자 열쇠 있을 거예요 아마. 좋았어.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. 다음 층 어떻게 그래도 다음 층 가네. 호카이의 활이 어떻게 나와가지고 보스 같은데요. 아 벌써 보스야. 회피가 세 번이야. 미친 거 아님? 미친 거 같은데 안 맞아? 14정도? 이거 어차피 무리하게 씁시다. 25 올라가고요 방어가. 싹싹싹. 어? 35를 치? 안돼 안돼 안돼. 체력 쳐려고. 체력 30 회복한대요 사망할 때. 어? 이거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한번 살려준다는 것 같은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. 아닌가? 시너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네. 여기 가져갑니다. 부활하면 살려준다는 것 같은데 이미 죽어가지고 그 정도면은 안 될 듯. 열쇠가 없죠? 아 이게 객전은 아이템이었구나. 헤라클레스 방패가. 이해했다. 아 저주 저주 받습니다. 이거 전투 끝난 파괴가 되기 때문에. 오케이. 나쁘지 않을지도. 빈칸이 있는 게 나쁘지 않을지도. 가져가. 다 챙기자. 다 챙겨서 팔자. 상점이라서 비싼 거 들고 왔어요. 귀한 거 팔고요. 이거 사실래요? 아 감사합니다. 혹시 이것도 감사합니다. 아 근데 큰일 났다 이거. 와 세 개 쏜다. 아 돈을 어떡하지? 얘는 쓰면 되니까
오케이 오케이 이게 맞는 것 같아. 돈이 얼마 있죠 저거? 15원밖에 없는데요. 무게에 화상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. 좋았어. 아, 싸워야 되는데 원래 레벨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보내고요. 사용하고 방어를 한번 써주고 가고 세발. 와 세발은 좋다. 잘 가다. 전투가 끝나고 체력 3을 회복한대. 나쁘잖아. 이게 뭐냐면 방패가 이런 느낌입니다. 그럼 두 개 다 쓰는 거예요. 방어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. 지금 빈칸이 없어서 안 되고요. 레벨업을 곧 있으면 할 것 같으니까 그때 만약에 또 방패를 얻을 수 있으면 뭐 이렇게 장착을 할 수 있는 느낌. 물약 안 돼요. 무슨 물약을 줄지 몰라 나한테. 똑같아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데 기사의 방패 들고 갈게요. 아 애매하다. 이거 사용하면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. 점점 근데 위험해지고 있어. 체력 3을 잃지만 어차피 체력 3이 회복됩니다. 이기면 하나 쓰고 하나 둘 셋. 가시라는 것 때문에 얘가 데미지를 먹어요. 이렇게 하면은 날 때리면 좋아. 나쁘지 않은데 활? 늘렸다. 나이스. 이게 위로 올리고요. 이거 두 칸 이게 또 화살 하나 꽂을 수 있어요. 이런 식으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. 가져갈 거는 굳이 없는 느낌.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고. 하나 쓰고 다섯 번 쓰면 되겠죠. 필요 없었다. 이거 데미지 주는 거라서 다트 가져가서 재미 좀 볼 수 있겠죠? 얘들한테 다트 한번 쓰고요. 다트 또 쓰고요. 이거 먹어서 다 쏘면은 갓. 하리는 상인이 좋아하니까 가져가고 이거 데미지 포션. 왜 이렇게 잘 나오지? 상인 파리를 좋아해요. 봐봐. 어? 뭐지? 원래 있었나? 원래 있었나? 이상하다. 자, 열쇠가 생겼으니까 여기를 열어줍니다. 그리고 가보면은 화살... 화살 좀 그래도 화 있으니까 뭔가 빈칸이 조금 조금씩 있긴 하네. 어 좀 빡센데요. 아프지도 이렇게 맞고 한번 쓰고 하나 보내고 둘 보내고 잘 가고. 어 화살 화살 곧 죽어도 안 주네. 어 여기도 화살이 없어. 뭐야 이런 것도 있어? 고민형 검.
악세사리 하나하나당. 레이피어. 공격당할 시 아이템, 뭐 아이템당 7 데미지를 받는 것 같은데 상대가? 오케이 그냥 쏘면 되죠. 진짜 나쁘지 않아 근데. 와 센 거 봐. 근데 화살 진짜 안 준다. 할 만한 게 없어요. 와 다른 무언가다. 마도서요? 마법도 마도서 화살 좀 주시지. 화살은 왜 안 주시는 거지? 혹시 모르니까. 역시 혹시 몰랐다. 컷. 그렇지. 친구를 불러? 얘 보내고요. 보내. 그리고 너도 보내. 그렇지. 다이스를 한번 돌려보면 뭐야? 체력이 무조건 얻게 되나보다. 어 이거 나쁘지 않은데요? 데미지가 줄고 있어 계속. 오케이 나쁘지 않아. 계속 줄어들고 있어. 아 빈칸 이것도. 아니야 다 가져가자. 할 수 있다. 어떻게 하냐. 자 이걸 씁니다. 뭐야? 다 피한 거야? 어, 데미지 시계 들어가는 거였는데. 에너지 올리고요. 던지고요. 이렇게 올리고요. 하나 쓰자. 보내고요. 얘도 보내고요. 그리고 한 대. 화상 데미지 10. 죽어. 죽어. 데미지 주는 거 다 가져가고 있어. 이건 왜 가져가냐? 이따 팔려고요. 사주세요. 감사합니다. 25원 얻었어요. 개이득. 열쇠가 안 보이지? 좋은 거. 열쇠도 다 버려야 될 판이야. 도구 추가한다. 야, 도까지 추가해. 어, 화살 나갈 때마다 도끼랑 화상 데미지가 어,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. 곧 레벨업이에요. 네, 공격 쓰고 19? 와 꽤 아프겠는데? 댐 화살 댐. 때릴 때마다 아파. 그치 체력 올리고요. 드디어 썼다 체력. 갈아. 어 어떻게든 레벨업 중이야. 꾸역꾸역. 올리면은 계산 중. 계산 중이에요.
이렇게 한다고 치자. 이게 더 이쁠라나? 지리네? 야, 이 미친 활이었네 이거 생각해보니까? 미친 활이었네 이거 사실. 물론 이쪽을 다 늘려주긴 해야되지만 6개까지 가능한 거였어. 일단은 데미지가 더 들어가죠. 좋아, 나쁘잖아. 아마 최고 효율로 했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. 죽었다. 아, 쎄. 오른쪽에 있는 화살이 소환수가 아닌 적을 처치 시 고유들을 생성합니다. 오, 나쁘지 않은데. 네, 역시 호카이 화살이 짱인 것 같다. 14. 체력약 좀 아르니까. 아, 뼈 아프게 돌아왔다. 던져. 어, 꽤 아픈데. 하고 어떻게 꾸역꾸역 잘 버티긴 한다. 피해를 입을 확률이 굉장히 많으니까 버클러 가져갑시다. 이 카드들은 화살 나오지. 화살 아니야. 너 아니야. 너도 아니야. 어? 무슨 저주받은 스토리인가 보다. 아, 이거 맞춰? 화살은 없네요. 어? 회복의 스토리래. 아, 활이랑 쓰기 되게 애매하네 스토리. 요거 이게 맞는 것 같긴 하다. 진짜 한 번 쏠 때마다 체력이 1씩 회복하는 거죠. 아, 애매하다. 이거는 가져가서 팔까? 사주실라나? 혹시 이거 사주시나요?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유, 사주시네. 착해, 이 사장님이. 화살 쓸 때 좀 만들어주지. 아, 마지막 층이에요. 아, 보스다. 이거 볼게. 나 깰 수 있음? 체력 회복해. 아, 이거 내가 써야 회복이네. 근데 상시 회복이 아니었던 거임. 분노 4의 소환까지. 아, 아픈데? 아, 꽤 아프겠는데? 아, 잘못 눌렀어. 대멍청이. 아, 저 쐈으면은. 와, 큰일 났는데? 까딱하면 죽겠다. 와,
어차피 죽어. 한번 사네. 아, 와, 샀어야 되는데. 보스가 죽으면은 도망갈라나? 아, 도망간다. 내가 고맙다. 새로 11밖에 안 남았는데. 보석 하나마다? 지팡이? 가져가야지. 이거 어? 아, 근데 애매하다. 스토리 진짜 챙기기가 애매하네요. 저 전설인데. 살아야 한다. 이거 어떻게 살 수 있을까? 바로 뒤지겠는데? 네, 뭐 쓸쓸과기보다는 애초에 좀 어렵긴 했는데. 이 데미지는 뭐 이거 큰일 났네. 와, 죽어. 이거 큰일났다, 큰일났다. 어떻게 잘 버텼어요, 그래도? 아니 어떻게 그 열쇠 쓰는 데가 안 나오냐고. 아, 이거 큰일 났네. 아, 좋아. 화살은 또 안 나왔어. 체력. 아, 이거 줄게. 뭐야 이거? 어? 아, 소모품을 완화해야 되네요. 소모품을 주는 대신 에너지를 하나씩 얻는 것 같습니다. 어, 나쁘지 않은데? 내가 과연 엄청 좋다고 할 수 있을까? 야, 새로 채우고요. 음식 먹고요. 일곱 번 쓸 수 있고요. 아픈 애들 써봐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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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화살이다, 드디어. 내 발. 이런 식으로 놔도 되는데. 레벨업 할 거니까 버려. 오. 좋아. 체력. 체력. 아, 체력 진짜 체력 관리 힘들다. 이거를 버려. 그냥 이거 버릴게요. 어둠의 스톨 쓸 수가 없다. 체력 채우고. 와, 아프다 좀. 이렇게 쓰고 안 되네. 나쁘지 않아. 이게 나쁘지 않다. 보내고요. 얘 보낼 수 있으면 보내고요. 와, 세다.
근데 이 부들부들 버클러 때문에 안 죽었던 거였어. 이거 아니었으면 죽었을 텐데. 야, 바로 나오네. 무슨 열쇠 버리자마자. 계열밖에. 얘한테 던지고 죽이고. 와, 세다. 잘 생각해. 옹룡아, 잘 생각해. 어디에 뭘 주는 게 이득이 생각해. 역하냐? 그거 나쁘잖아. 아, 아이템 진짜 부족하긴 한데. 열쇠 챙기고요.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. 여기 열고요. 화살. 좋았어. 화살 절대 안 나오고. 소모품 챙겨. 둘 다 먹고요. 싸. 돌려. 하, 정말 원하는 거 안 준다. 겹쳐지는 거 있었으면 좋겠다. 감속 3. 화살한테 간다. 화살한테 별 시답다는 능력치 다 붙여가지고. 아, 세다. 어, 나쁘잖아. 어차피 죽을 겁니다. 아이사! 이거 에너지가 답인가? 없어. 열쇠 버려. 없어요. 체력이 이러대. 싸봐, 일단. 하나, 둘, 셋. 안 될 것 같으면 먹어. 이거 맞아? 이거 쓰고 이거 이렇게 하고. 어, 화살이다. 자, 잘 생각해. 정박했네. 영구적으로 이제 적박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랄까. 이건 가져가야 되니까. 그래도 6개 쏘고 있는 거예요. 맞췄다. 6개를 맞추기. 폭갱이 뭐야? 보석을 하나 생성한대. 이걸로 잡으면. 오, 마인크래프트네. 이렇게 써야겠다. 오케이. 아니야, 그들도 레벨업을 언젠가 할 겁니다. 화살 버리면 안 돼. 그리고 화살이 전부란 말이에요. 여기다 잡아야겠다. 잡았고요. 세지. 그래도 좀 세지 않습니까? 꽤 세. 와, 감속 좋다. 일단 이렇게 가져가고요.
팔아. 어, 화살이다. 아, 얘를 갖다 버려야 되는데. 어, 근데 어,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네요. 안 나. 근데 이거 버릴 수가 없어요. 정박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 유물이 있을 때 그 내가 쓰는 무기들이 여기 박혀 버려요, 그냥. 애매하죠. 이미 쓴 상황부터 돌이킬 수 없달까? 하래. 일단 쏴보고. 오케이. 20 데미지는 못 버틸 것 같은데. 이렇게 하고요. 됐습니다. 셋. 좋아. 이렇게 가야 돼요. 어쩔 수 없다. 왜냐면 이 데미지를 늘려주려면 여기 빈칸이 더 많아야 되기 때문에. 이렇게 가고 이렇게. 오케이 오케이. 어떻게든 하고 있어요. 아, 아 이거는 줄 게 없어. 이거 내구 다 하기 전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? 내구도라는 개념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버리던지. 이거 얘네를 안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. 얘는 데미지를 올려주는 애예요. 그러니까 지금 얘가 있어서 30 데미지가 올라가는 거죠 총. 유물도 바꿔주니 혹시? 아 젠장 씨. 있는 거잖아. 아, 이걸 주면 어떡해. 아, 유물이 줬는데. 아 머리야. 팔기라도 팔기라도 하자. 아 열받아. 비싼 거라서 또. 아니 씨. 열받을지도. 진짜 어이가 없네. 아 아니야. 좋다고 생각해야지 뭐. 개흐구됨. 유물 주고. 마지막입니다 벌써. 어? 마지막이라고? 어 그러네 마지막이네? 21 데미지? 야, 죽을 수도 있어 근데. 100을 어떻게 깎아? 오히려 기다려봐. 환하고. 데미지가 그렇게 세진 않아요. 얘네 잡긴 해야 될 텐데. 어, 한 방은 안 되고. 오케이 잡았고. 한 대 맞자. 맞아 대뜸. 23 데미지. 아니야 이길 것 같아. 가세요. 후후. 깼네 이걸. 야 모든 무기에 6피해가 더하는 것도 있고 500% 추가 피해? 야
야, 이거 한방 해가지고 정신 나가게 데미지 올려가지고 74피해요. 이거 하나 때문에 미쳤다. 사용시 이 아이템 파괴된다고 하니까 딱 마지막 한발용 해가지고 하는 느낌인데? 와, 엄청나네요. 당신의 수염이 움찔거립니다. 오데리아 돌려줄 겁니다. 올려줄 겁니다. 아, 무한모드로 계속하기? 자, 뭔지 한번 클릭해볼게요. 아, 더 나아갑니다. 아, 아, 그래서 유물을 주었던 거군요. 아, 그런 거군요. 데미지 얼마 나오는지 한번 궁금하잖아요. 그런 거였어. 아, 이 아이템이 파괴되는 게 아니라 내 아이템이 파괴되는 거였어. 어. 아. 아, 그런 거군요. 어허. 이걸 알았단 것만으로도 좀 공부가 되지 않나. 화살로 깼으면 된 거죠. 허허허허. 그래서 화살로 클리어를 한번 해봤습니다. 화살로 클리어하기 끝.